보마. 자, 현대상. 예, 여기도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보호망. 보호망 더하기 보호망은 네, 12월달 시독 소식지와 함께 헛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혜택은 업, 보험료는 다운.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험료 인하, 그리고 항암 방사선 더블 납입 지원까지 가능해요. 네, 그래서 11월 핵심 포인트는 유삼이에요. 유삼과 유삼 납입 지원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현대해상 유삼. 그래서 타사는 갑기경제, 양성 내종양 각각 있는데 어깨 유일하게 같이 포함이 된다. 자, 5대 질환 각각 최초에, 그래서 각각 최초에 최대 5번까지 갑기경제 양성 내종양까지 가능하다. 네. 항암 치료비도 지금 항암 약물은 100만원, 표적은 500만원, 항암 호르몬은 이제 30만원까지, 항암 방사선은 100만원. 6개의 항암 담보 무제한 치료당 지급이 가능해요. 납입 지원, 퍼펙트 더블로 납입 지원 되고요. 10년간 수술비와 유사암, 그리고 구댕구 2030 더블 납입 지원도 지금 뭐 납입 지원이나 내외가 활성 유사암 납입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 보험료 약 6% 정도 지금 인하가 되었어요. 근데 인하 같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가 좋지 않을까요? 자, 굿앤굿스타, 굿앤굿 2030. 결론은 어린이 보험 예정이율 어떻게 했죠? 예정이율이 인상이 됐죠? 그러면 보험료는 내려간다고 했죠? 예정이율이 떡락 하락이 되면 보험료는 인상이 되고요.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굿앤굿스타, 굿앤굿 2030. 변경 후에 남성, 여성 일단은 보험료가 약 6%부터 5%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최초 1회 치료당, 그래서 횟수 무제한, 치료당 무한 지급. 그래서 항암 최초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3,000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3,000만원, 표적 항암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항암 치료당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타사와 비교해보면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 그 표적, 방사선 양성자, 그 다음에 방사선 세기 조절, 항암 방사선 치료비, 그 다음에 항암 약물 치료비,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타사는 하지만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매우 큰 장점이다. 자,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비, 최초 1회와 치료당이에요. 항암 약물은 방사선은 치료당 상품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퍼펙트나 구댕굿, 그 다음에 유 계속 받는, 그 다음에 구댕굿, 그 다음에 6090, 그 다음에 간편에도 모두 다 90세까지 항암 치료당 가입 가능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타사 대비 보험료도 저렴하고 입통원만 되고, 타사는 입원은 안 되잖아요. 입통원도 되고, 그 다음에 보장 기준은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이런 쪽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약물 이렇게 해서 무제한은 연간 1회로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 가입 금액은 1,000만원, 네, 100만원 죄송합니다. 그 타사는 60만원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되긴대요. 자, 유사암 진단, 납입 지원. 특히 유사암에는 우리가 갑기경제 네 가지 중에서 양성 내종양도 같이 포함이 됐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기경제 플러스 양성 내종양 각각 최초 1회 안으로 5번까지, 그 유사암도 양성 내종양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양성 내종양 추이 보면 10년 전 환자 수가 2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앞날은 불길한 예감은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보장 뭐 전이암, 전이암은 C77 림프저 전이암, 특정 전이암 C78-79-80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타사는 1,000만원 내려갔다. 유사암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후유장애도 타사립이 일단은 항암 방사선 치료 후 5대 질환 질병,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9대 질환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타산은 안 된다. 네. 다빈치 로봇들도 지금 갑상선 전립선 제외 갑상선 이런 모든 것도 1,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고 갑상선과 갑상선 제외는 일단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네. 넘어갈게요. 보험료 환급, 납입 지원, 10년간 수술비 유사함 이렇게 해서 10년간 수술비 납입 지원 되고요. 보험료 환급, 그 유사함 납입 지원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퍼펙트도 좋긴 좋은데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렴한 쪽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퍼펙트 플러스 가입 후에 10년 시점에서 급성신근경색 스탠드 삽입술하면 약 1억 8천만 원, 그래서 진단금이 1억, 수술비가 300만 원, 그 보험료 1480만 원, 보험료 납입 면제, 보험료 납입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8천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33 최초의 유병자 보험에서 333이 나왔죠. 네, 간편으로 333 6090 히어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이번 수술 3년 경과가 되면 주모 그래서 가능하고요. 3개월 이내 이번 수술 추가 재검사, 3년 이내 이번 수술, 3년 이내 6대 질환 똑같습니다. 3, 3, 5 똑같습니다. 네. 자, 6095 히어로 치매 보험이에요. 치매 담보도 있기 때문에 넣으셔도 되고 재가급여 30만 원, 75세 치매 진단 후 치매 급여 매달 이용 시 30만 원 300개월 그러면 9천만 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355 상품 추천, 간편 355 메디컬 플러스, 2번 수술 5년 이내 경과하신 주목 고객분들, 그래서 주목해가지고 간편한 355와 메디컬 2종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편한 355가 좀 더 인수 조건이 좋고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급여 보험금 본인 부담금이 든든하게 가입하려면 급여 본인 부담금, 그래서 급여에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그러면 상해 질병 치료지급에서 지급이 되죠. 최초에 한번 연간 1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준비하셔도 매우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까먹으면 일단은 그 신한생명이죠. 홈닥터 거기서는 내가 보험금 청구함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 매우 편하다. 화재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잘 안 파니까 넘어가고요. 상해보험. 자, 질병 종수습이 1호종과 18종의 만남이에요. 1호종과 18종 동시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질병 수습이 150만 원 2년 뒤부터, 그 질병 수습이 18종 시술 포함해서